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지난 4일 중국 광둥성 장먼 스포츠 센터에서 시즌을 마치며 중국 여자 배구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이날 상하이 브라이트 소속 선수들은 외국인 선수 조던 라스까지 함께 단체 사진을 찍었지만 정작 이 팀을 리그 3위에 올려놓은 주인공 김연경 선수는 단체 사진에서도 시상식에서도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김연경은 랴오닝과의 3위 결정전 1차전에서 21점, 2차전에서는 무려 20득점을 퍼부으며 소속팀을 3위에 올려놓은 주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연경이 시상식 참석 명단에서 제외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많은 배구 팬들은 중국 배구 리그와 상하이 브라이트 구단을 비난했습니다. 누리꾼들이 남긴 댓글들을 보면 대체로 김연경은 올 시즌 출전 경기에서 평균 15점 이상을 기록했는데 정작 시상식 무대에 서지 못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내용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상하이 측은 부랴부랴 현재 중국에서 방역 지침으로 인해 시상식에도 제한된 인원만 참석할 수 있다. 시상대에는 14명만 오를 수 있도록 했는데 상하이 팀은 15명이었다. 이 사실을 안 김연경이 자신은 이미 많은 대회에서 메달을 수상했으니 후배에게 자리를 양보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며 해명했는데요. 이유마저도 김연경의 대인배적인 모습이 돋보였고 중국 매체들 역시 소속 선수들도 김연경의 이런 행동에 찬사를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갑자기 시상대에 14명만 올라갈 수 있도록 바뀐 방역 지침이 뭔가 석연치 않은데요. 그런데 이후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상하이 브라이트 감독과 중국 배구협회에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김연경, 조던 라슨과 같은 올림픽 MVP 출신의 전설적인 배구 스타가 두 명이나 뛴 이번 리그에서 고작 3위밖에 못하다니 감독의 용병술에 문제가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독 입장에서 억울한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중국 배구협회 때문인데요. 올해 상하이 브라이트 유베스트는 2012 런던 올림픽 MVP 김연경, 2020 도쿄올림픽 MVP 조던 라슨이라는 출중한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배구협회는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통보를 합니다. 개막을 불과 며칠 앞두고 외국인 선수 출전이 한 명만 가능하다고 출전 규정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모든 팀이 개막일에 맞춰 외국인 선수도 영입하고 모든 걸 앞서서 준비하는 것인데 이렇게 개막을 불과 며칠 앞두고 중요한 규정을 손바닥 뒤집듯 바꿔버리다니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입니다. 결국 상하이 유베스트는 김연경과 조던 라슨을 시즌 내내 교대로 출전시켜야 했고 이렇게 되니 주전 공격수와 세터 등 선수들의 손발이 맞지 않는 상황이 자주 연출됐습니다. 지난 1일 상하이는 대망의 준결승 3차전을 치렀습니다. 이 중요한 경기에서 상하이는 세트스코어 0-3으로 완패를 당했습니다. 꼭 이겨야 결승에 올라갈 수 있었는데 이 경기의 패배로 결승행이 좌절된 것입니다. 김연경은 그녀가 속했던 모든 팀의 우승을 이끈 선수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선수를 영입하고도 어떻게 이런 결과를 낸 것인지 배구 팬들은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상하이 유베스트는 앞서 3번의 준결승 경기 중 1차전에 김연경을 내세웠는데 도중에 조던 라슨으로 교체해 경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2차전에도 라슨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모두의 예상을 깨고 상하이의 왕지텅 감독은 3차전에서도 김연경을 출전시키지 않았습니다. 3차전까지 투입된 라슨은 1, 2차전을 모두 뛰었으니 지친 기색이 역력했는데 상대팀도 바보가 아닌지라 이걸 놓칠 리 없었습니다. 상대는 지친 라슨을 향해 집중적으로 목적타 서브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꼭 손에 넣어야 했던 경기를 지고 말아 우승은 물 건너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경기를 놓친 왕지텅 감독은 랴오닝과의 3위 결정전 1, 2차전에는 김연경을 내보냅니다. 김연경은 보란듯이 1차전에서 21점, 2차전에서는 무려 20득점을 퍼부으며 소속팀을 3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중국 신화스포츠도 왕지텅 감독의 용병술을 비판했습니다. 물론 올해 중국 여자 배구 리그가 개막을 불과 며칠 앞두고 외국인 선수는 한 명만 뛸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버리는 등 프로리그답지 못한 모습을 자주 보였지만 최상위급 외국인 선수를 두 명이나 보유하고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책임은 감독의 용병술, 작전 능력에 있다고 비판한 것입니다. 결국 4년 전 상하이를 17년 만에 정규리그 1위에 올렸던 김연경은 통합 우승에 실패했고 상하이 유베스트 역시 3위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야 했습니다. 일련의 과정들이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중국 배구협회에서 규정을 마구 바꿔대며 마치 김연경에게 관심이 집중되는 것을 막으려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김연경과 상하이의 계약기간은 끝났습니다.
이후 김연경이 어떤 선택을 할지 세계 여자 배구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세계 주요 배구리그 소식을 전하는 배구 전문 매체 팔라볼로 이탈리아나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배구 스타 김연경이 이적 시장에 다시 나왔다. 어떤 팀과 함께 할지 관심이 쏠린다. 올림픽과 유럽 챔피언스 리그 MVP에 빛나는 김연경은 그동안 늘 세계 배구리그에 관심사였습니다. 배구가 인기 스포츠인 이탈리아 세리에 1부 리그의 몬차는 이미 지난 시즌 김연경의 영입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김연경은 중국행을 선택했습니다. 도쿄올림픽을 막 끝낸 이후라 몸 상태를 다시 회복하고 시즌을 시작하기에 유럽보다 시즌을 늦게 시작하는 중국 리그가 적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김연경이 다시 FA 이적 시장에 나오자 이탈리아, 미국 등지에서 김연경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이탈리아 배구 매체들은 김연경에 대한 소식을 자주 싣고 있습니다. 디아모보체 알라팔라볼로는 얼마 전 터키에 조성된 한국-터키 우정의 숲에 대해서도 보도했습니다. 김연경 덕분에 터키 안탈리아주 세리크에 13만 그루가 넘는 나무가 심어졌는데 이는 세계적인 유명인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환경 보호에 큰 무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이탈리아 배구 매체는 김연경 팬덤을 중심으로 전개된 묘목 기부 캠페인을 터키 환경 보호 역사를 새로 썼다고 극찬했습니다. 중국 리그가 종료된 후 김연경의 거취는 현재 미정입니다. 그런데 이번 시즌 내에 한국 복귀는 불가능합니다. 국내 V리그는 정규리그 3라운드 종료일인 지난해 12월 28일까지 계약하지 못하면 이번 시즌을 뛸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구계에서는 김연경의 선택지를 이렇게 세 가지로 예상합니다. 이탈리아나 터키 같은 유럽 리그, 또는 얼마 전 배구 리그가 생긴 미국, 아니면 지도자 수업을 받는다. 유럽 리그는 곧바로 등록해 뛸 수 있고 미국 리그 역시 곧 시작합니다. 한국에 복귀할 경우 2022-2023 시즌부터 뛸 수 있고 흥국생명에서 1년간 뛰면 FA 자격을 다시 얻게 됩니다. 김연경은 이제 곧 다음 행선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연경은 국내에서 보기 드물게 해외에서도 많은 경험을 쌓은 스포츠 스타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축구 레전드 박지성처럼 스포츠 행정가로의 성장 가능성도 크다고 전망합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김연경 선수가 중국과의 계약 기간이 끝나자마자 이탈리아를 포함한 전 세계 스포츠 매체들이 그녀의 거취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을 도쿄올림픽 4위로 이끈 배구계의 히딩크 스테파노 라바리니 감독도 현재 이탈리아 리그에서 감독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도쿄올림픽 때 한국 여자 배구 대표팀을 이끌며 다가가는 친구 같은 리더십, 상대에 대한 예리한 분석으로 큰 성과를 냈습니다. 대표팀은 조별리그에서 일본을 꺾고 8강 진출을 확정했고 이후 8강에서 터키를 제압했습니다. 두 경기 모두 5세트까지 가는 접전이었습니다. 특히 라바리니 감독은 일본전에서 이겼을 때 마치 한국인처럼 환호했습니다. 이 이탈리아 감독은 일본전에서의 승리가 한국인에게 주는 특별한 의미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라바리니 감독은 국제대회와 유럽리그에서 본 김연경의 첫인상에 대해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한국 대표팀 감독이 되기 전에 이미 유럽에서 김연경에 대해 알고 있었다. 김연경은 그때 이미 최고의 선수였기 때문이다. 배구네트 건너편에서 본 김연경의 첫인상은 매우 숙련됐고 혼자서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선수라는 느낌을 받았다. 특히 팀 동료, 상대편 코치, 심판 관중까지 경기장 안에 모든 사람이 그를 존중한다는 게 참으로 인상적이었다. 이런 선수를 언제,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오롯이 감독의 역량입니다. 라바리니 감독은 그것을 해냈고 중국팀 감독은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김연경 선수가 어떤 선택을 할지 그 선택이 무엇이라도 한국 국민들과 배구 팬들은 김연경의 선택을 지지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